꿀꿀대 증거. 심지어 유부남이 유지태 씨에게도 껄떡거렸다. 어, 그래요? SNS에 팬입니다. 어, 야. 고백을 하고. 아니요, 팬입니다라고 네. 고백했던 거는 정엽 선배님이고. 정엽. 너 왜 무덤판이? 아니, 나팅베라. 여기저기 지금 다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지태 선배님은. 그니까 제가 월드비전이라고 같이 홍보대사 모임이에요. 지태 선배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한강에서 그냥 치맥했던 거고. 이야, 네. 와, 되게 낭만 있었겠다. 차에서 차에서. 얼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맥은. 방송 고백을 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가정이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서. 야. 야. 저 그냥 더티한 거 하면 안 되나? 잘 안 했던 거. 그래서 어,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남자 배우 킬러로. 그래요? 네, 많은 아, 여성분들에게 남자 배우에게 접근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아니죠. 진짜로 팬이니까 진짜 남자가 봐도 남자다움으로 본받고 싶고 닮고 싶으니까 유난히 미남형 배우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윤재문 씨라던가 고창석 씨 이런 분들이 연기 잘하잖아요. 그럼 잘하시죠. 남자답고 네. 팬이죠. 팬이죠. 팬이세요? 네. 껄떡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